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나요? 가공육은 보관하기 편하고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생활도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이 많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즐겨 먹습니다. 가공육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만 맛도 있고 편리해서 괜찮겠지 하고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이 진짜 몸에 해로운지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다입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비만과 당뇨가 걱정되는 50대 이후에는 가공육을 아예 입에 대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가공육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고기에 비해 보존이 용이하고 손쉽게 단백질이나 미네랄, 아연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덕보다는 실이 많은 식품이라서 젊은 사람들도 먹긴 먹되 줄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담배나 술도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여전히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있습니다. 가공육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패스트푸드에 들어가 있어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섭취를 줄이고 자연적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데이터는 많습니다. 한 연구 결과 하루 50g의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8%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공육 50g이라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베이컨 두 장 정도 먹으면 50g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안 그래도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가공육을 먹으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가공육은 피할 것을 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LRC는 얼마나 확실히 암을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1군은 확실한 발암물질, 2A군은 발암성 추정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은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2A군은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나올 때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햄이 담배만큼 해로운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같은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1년에 100만 명, 술 때문에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60만 명, 가공육 때문에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3만 4천 명가량으로 위험성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가공육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우리 신체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신장에도 매우 나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 제품에는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나 합성 양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고지방, 고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염분은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가공육은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와 대사를 돕는 데 중요하며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가공육은 고열량 식품입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가공육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공육이 나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자연식과 함께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군이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